타이밍이 지금 뭐죠? 지금 상업적. 아 그러면 저 이번에 그래서 저기구나. 홍장가기. 그래서 마지막이구나. 법적으로만 따져서 법에 안 맞는 건 없는 거야. 도리어 전문 회계사한테 그랬기 때문에 이름이 민주공대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공문요?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아 재밌네요. 네. 교육 자료를 정책적인 거를 좀 풀어서. 근데 이게 좀 재밌어야지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면 안 들어서 재미없는데 계속하면 또 꼰대 소리 듣습니다. 재밌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쉽게 숫자, 예산 이런 거 다 까다로운 건데 공부는 해야 되고. 아 이거 참 큰일 났네. 안녕하십니까. 아,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의 김민석입니다. 아, 11월 1일이었죠.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제출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그때 누구나 성실하게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민주공대는 사실은 어려운 정책적 내용을 쉽게 우리 당원들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대담을 통해서 풀어보자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하는 분들에게도 뭐 예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예산 숫자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것을 졸지 않고 쉽게 요점 정리를 잘해 주실 수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 분을 모셨습니다. 새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과 국정 철학에 대해서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저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면서부터 사실 걱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까다로운 주제인데 예. 홍 의장님께서 워낙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예. 뭐 추미애 대표님하고 미국 가실 계획도 있으시다고 들었고 예. 또 뭐 청문회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네. 지금 정권 교체 후에 첫 이렇게 정기국회 올해 여러 가지로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 네. 우선 개인적인 올해 소회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볼까요? 예, 그 뭐 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 주셨죠. 작년 그 10월부터 해서 금년 3월까지 촛불 시위가 계속 있었고요. 촛불 집회가. 그래서 그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정권이 지난 5월 9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에 기반한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들께서 당과 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한편에 지난 1년 동안 참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 탄핵 국면, 그다음에 대선 국면, 또 대선 이후에 이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정부의 어떤 로드맵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 홍 수석 부의장님께서 재선이신가요? 삼선이신가요? 네, 재선입니다. 재선이신데 그러니까 예. 야당 의원도 해보시고 여당 의원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난 것 같은가요? 글쎄요, 뭐 그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국회에서 뭐 약간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게 국회의원은 야당 때가 이제 그 제일 좋다, 해볼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각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때는 정말 좀 더 국정에 대해서 정권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좀 날카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가 하면 여당이 되면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거는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정부와 그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함께 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 참 어려웠던 게 한편으로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야당 역할을 그에 대해서는 꼭 야당 의원 같이 그렇죠. 하시고 그렇게 해야 네.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당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 측의 공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방어하고 또 우리가 국정과제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에서 근데 여당의 역할을 해보니까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무슨 권력을 쥐었다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을
실제로 국정에 반영되고 실현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 그거는 야당 예. 의원 때하고 또 다른 어떤 일에 대한 그 책임감 또 그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예.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면 훨씬 무거워지는 예. 거네요. 예.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 야당은 오포지션 파티지 않습니까? 반대만 잘하면 되는 거죠 원래요. 그런데 그 여당이 됐을 때에는 이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주장 또는 자기의 입장을 하나하나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야당이 좋고 여당이 되면 장관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뭐 그런 어떤 권력이라는 뜻에서가 아니고 근데 야당 의원처럼 적폐청산도 잘 전면에서 하시고 또 이렇게 여당의 정책 어떤 중책을 맡고 계시면서 잘 하시다가 임기 중에 장관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무슨 올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제랄까 초점이랄까 한다면 물론 지금 예산 얘기는 저희가 곧 하겠습니다만은 뭐를 저희가 잡을 수 있나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뭐 국정감사 때 많이 들어간 거지만 우리 당에서 기본적 입장은 적폐청산, 민생, 안보 이 세 가지였습니다. 모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촛불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가 지난 정 또 지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잘못된 관행들 그다음에 잘못된 문제점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게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인적청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까지 함께 정비하는 작업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청산 뭐 예를 들어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잘못된 그 인적 청산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청산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만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미래 지향의 과제이기도 예. 그래서 하다. 예. 예. 적폐청산이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국민들 삶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그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제들 그다음에 국가예산을 반영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보와 안전인데요. 지난 정권에 있었던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그런 사회적 재난을 포함해서 또 최근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핵 문제 등으로 나타난 안보 위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최근에 한미 FTA라든지 한미 관계 등 또 전반적으로 그 중국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대외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면도 새로운 정부나 또는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얘기로 좀 바로 이제 직진을 네. 한번 해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예산과 관련한 연설, 뭐 연두교서라고도 하고 이걸 뭐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도 하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직접 오셔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예산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것이 이제는 정책이 되는 거죠. 완전히 정책이 돼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시작을 하실 때 그 20년 전에 IMF 외환 위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저것이 일종의 어떤 철학적 배경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에서 이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의미는 뭔지를 포함해서 어떤 총괄 평가를 우선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번 예산은 뭐다 이렇게 우선 볼 수 있나요? 잘 아신 것처럼 지난 IMF 우리가 98년도 시점이었죠. 그때부터 해서 근 한 20여 년 가까이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반면 정부의 역할이 조금 조금씩 축소되어 왔던 것이라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 또 정부가 시장의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8년도 예산안의 특징도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처음으로 경상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 실질성장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을 합치면 이게 이제 경상성장률 또는 뭐 명목성장률이라고도 하죠. 대체로 한 5%에서 한 4.5% 정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은, 그동안 성장률 정도 수준에서 성장률보다 좀 못 미치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재정 운영 방침은 축소 재정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상 성장률에 비해서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제 비교를 해보면 2011년, 12년 이 당시에 중장기 재정 전망을 기획재정부가 합니다. 5년 이후에 그때 비교하면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요
당시 기준하고 비해서 한 50조 정도 모자릅니다. 재정 지출이. 네. 그러니까 즉 정부의 예산 수입도 줄었고 그러니까 정부가 써야 될 돈의 50조 정도가 뭐 안 썼다는 거죠. 써야 될 돈을 못 쓴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회복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정력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못했는데 이번 재정은 7.2% 재정 증가율 전년 대비 재정 지출이 7.1% 증가했는데 그래서 이번 제일 핵심적인 첫 번째 특징은 확장적 적극적 재정 운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우리가 축소 재정이라고 평가한다면은 확장적 적극적 재정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우리가 국가 경제의 3주체가 정부, 기업, 그다음에 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기업과 가계가 소비나 투자 여력이 상당히 소진되어 있죠. 물론 최근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유보금을 좀 많이 갖고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기업의 투자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재정이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해서 경제 성장이나 또는 경기 활성화를 자극하겠다는 측면에서 확장적 적극적 재정 운영을 그게 일자리와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은 정부가 뭐 예를 들어 공공의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뜻인가요?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공공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것이 민간 부분으로 확대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다른 거는 과거에는 또 이게 투자의 중점이 정부 재정의 중점이 SOC 분야 소위 얘기해서 뭐 다리 놓고 도로 깔고 막 이런 쪽이 많이 들었다면 이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보면 일부 보수 언론이나 지금 이제 야당이죠 주장을 보면 대기업이나 그 SOC에 대한 지출은 투자라고 얘기하고 복지나 사람에 대한 지출 또는 교육이나 육아 쪽에 지출하는 거는 비용 또는 낭비라고 하는 마치 프레임을. 소비, 낭비, 비용 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해 왔죠. 그런데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죠. 그런 쪽에 투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육아,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 쪽으로 방점을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 이 새로운 재정 운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큰 틀에서 정리해 본다면 정부가 해간 가계나 기업이 주춤하고 있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는데 그 내용도 과거에 주로 SOC라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는 비용이나 낭비로 인식되었던 사람에 대한 그렇습니다. 것을 투자로 해서 사람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예. 그것이 전체 의미에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사람 중심 경제고 이번 재정의 어떤 핵심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예.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세부안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제일 관심 있고 또 대통령께서 이 정부가 시작한 이후에 가장 강조했던 게 역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이렇게 짠다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건지 그게 이제 돈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이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일자리 예산과 관련돼서 좀 살펴보면요. 공무원 충원과 관련된 게 먼저 있는데요. 이게 근데 공무원 충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는 게 공무원 늘린다. 예. 야당에서 이런 프레임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건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막대한 재정적 부담, 향후 30년간 뭐 재정 부담이 늘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요번 충원하는 거는 주로 이제 경찰, 소방,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네. 군 부사관 이 정도의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력들의 대부분은 사실 법정 정원에 지금 미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충원해야 될 것을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해태해온 국가적 의무를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지키기 예. 위한 예. 그것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분야를 통해서 일자리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 그 하나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예를 들게요. 많은 예. 분들이 소방공무원들 노동 강도도 높고 어려운 근무 속 그 환경 속에서 일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정도를 빼놓고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으니까요. 네. 3교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3교대가 안 된다. 예, 법적으로는 예.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인력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재정의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 2교대 거의 막교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로의 출동 인력이 부족해서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충분한 인원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18년부터는 이런 민생 현장 즉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갑질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실제로 민생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의 예. 법적으로 그만큼 있었어야 할 공무원을 충원하는 쪽 그렇습니다. 예. 충원도 아니고 보강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간 예. 그것의 예산이 1차적이군요. 그러니까 예. 복지 또는 안전. 네, 복지 안전 분야. 예, 요 분야에 예. 우선적으로 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7만 4천 명을 이제 임기 내에 예. 5년 동안 충원 단계적으로 이제 확충해 가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인건비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8%입니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야당에서 뭐
과도한 재정 부담이다 하는데 저희는 기획재정부나 국회 예정처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도 충분하게 이 8% 수준으로 인건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면 대략 적정. 아,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030년 그 때까지는 조금 더 인건비가 좀 상승하는데 한 9% 정도로 다시 하락하는 이유는 자연 인구 감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제일 많이 그 태어났던 시기가 이제 58년 생들이 지금 정년에서 좀 물러나고 있고요. 또 에코붐 세대라고 해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인구 증가율이 늘었던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또 한 10년 후에는 퇴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그런 자연 증가율까지 감안하면 이렇게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8% 수준에서 네. 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요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OECD에 대비해서 7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첫째로 강조된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은 그렇게 꼭 필요한 민생 복지 안전 분야의 공무원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예. 그 정원을 좀 그 예. 그래도 모자르는데요. 그 정원에 조금.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그걸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실현하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예산을 하면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 이거 뭐 좀 나한테 와서 직접 뭐 내 혹은 내 지갑에 또는 내 생활에 일상에 도움되는 건 없나 이제 이런 것들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예. 뭐 대표적으로 청년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네. 어르신들 노인들이 있을 예. 수 있고 또 주부들이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고 또 뭐 의료 뭐 이런 등등에서 예. 그런 일상 생활과 관련된 것을 도대체 이번 예산 안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좋은 점은 뭘까 이런 걸 몇 가지를 좀 딱 찍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가장 재정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관련된 재정적 네.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인상되지 않습니까? 16.7%가 예. 지금 인상이 되는데 뭐 중소기업에서는 걱정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예. 중소기업이나 예. 이제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예.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분들에 대한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 네. 그래서 고용안정기금으로 한 3조 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 3조 원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런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지금 상승을 했긴 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큰 충격이 현장에 있겠죠. 큰 문제가 생기겠죠. 네. 네.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을 수용하지 않거나 인상하지 않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때 아주 하층에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 3조 기금 이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과 네.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양쪽에 대한 지원이 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이제 잘 넘기고 나면 이제 경제 전체가 조금 더 예. 이제 이렇게 안정화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는 이번 가장 핵심적으로 이 고용안정기금 3조 원을 예. 하는데요. 예. 야당은 지금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예. 만약에 이걸 3조 원이 지원한다면 그 현장에서 매우 큰 혼란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혼란을 이 야당이 방치할 건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갖고 반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무너지는데 정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말라는 네. 건지 저는 네.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한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하는 그 문재인 케어 발표했었습니까? 문재인 케어죠. 예, 예.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저 일상생활에서는 여기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금 한 63% 수준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70%까지 예. 올라가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재정의 뭐 충격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겁니다. 이 혜택을 누가 보느냐? 국민이 봅니다. 국민에 대한 지출을 낭비다 비용이다 하면 그럼 돈을 어디에 씁니까 정부가? 실제로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의료비 절감입니다. 저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치매 환자 한 분 생기시면 가정 경제가 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저희 주변에도 그것을 자기 가정의 일로 또는 바로 한 집 옆에 일로 가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보편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간병인 하느라고 일을 못 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고 비용 부담은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러면서 환자 한 명 생기면 가정 경제 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즉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프고 몸이 불편한데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국민이고 특히 어려운 분일수록 혜택을 많이 본다는 네. 측면에서 보장성 확대 문재인 케어는 저희가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문재인 케어 이게 그렇습니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예. 거네요.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야당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막대하게 비용이 늘 거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건강보험은 최근 10년 동안 3.2% 인상이었습니다. 평균이요. 연평균. 네. 저희는 뭐 이 연평균 한 3%만 앞으로 이런 정도 물가 상승률이나 반영해서 한다면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충분히 우리가 건강보험료에서 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게 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겠네요. 네네. 저런 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뭐 국민통합 말씀도 하셨고 또 여전히 지금 이제 야당 쭉 말씀하셨지만은 야당이라든가 또는 보수적인 시각을 이렇게 갖고 있는 국민들이 비판적인 눈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또 정부의 예산을 바라보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눈으로 볼 때도 전통적인 보수적 시각에서 볼 때 보통 그럴 때는 뭐 안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어떻습니까? 그 대목은 지금 이제 그 걱정하시는 대로 이 정부가 더 못합니까? 아니면 예산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반영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이 7.1% 예. 증가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든 부분이 사회복지고요. 두 번째가 안보 분야입니다. 국방 관련 예산이요. 과거 정부 보면은 참여정부 시절에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한 8%에 달했습니다. 8%. 예. 예. 그 당시에는 GDP 대비 국방비가 한 예. 2.9%까지 예. 달했습니다. 예. 거의 3% 수준에 달했는데요. 이명박 정부부터 이게 축소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시정 연설 중에도 그게 나오는데 지난 9년간 줄었다 이렇게 예.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참여정부 때까지 있던 부분보다 실제로 예. 안보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더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전시작전권 이양 등을 포함해서 우리 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에 자주국방과 현대화를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했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고 예산을 계속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부터 단계적으로 국방비 비중이 떨어져서 5%, 4% 박근혜 정부 들어와 3% 수준으로 아니 근데 그러면 말로는 안보하면서 실제로 그 예산은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예산을 절감한 부분을 좋은데 그러면 써서 지금 이번에 가령 사람 중심 경제처럼 예.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럼 그게 어디 갔죠? 그 뭐 전부 다 소위 얘기하는 그 4대강 사업이나 네. 자원 개발에 네. 쏟아붓게 네. 되는 거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축소 재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도 안 하고 안보도 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예. 차곡차곡 쌓아가지 예. 않으면서 축소시키거나 그냥 예. 이런 겁니다. 보통 재정 운영의 두 가지 원칙이 하나는 경기 활성화 측면 또 하나는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두 마리 토끼가 매우 어려운 건데 예. 제일 좋은 거는 경기 활성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거겠죠. 네. 근데 네. 때로는 정부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국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좀 예. 하더라도 예.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요. 또 어떤 때는 재정 건전성이 좀 할 때가 있는데 묘하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경기 활성화도 실패하고 재정 건전성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거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선 방점은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인 네. 재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 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제 안보 관련 예산이 예. 우리가 참여정부 때처럼 예. 상당한 이제 비중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은 역시 그때의 기조처럼 뭐 자주국방 또 전작권 환수에 대한 준비 예. 현대화 이런 것이 다시 제 트랙에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다. 지금 9%가 넘게 증가를 예. 하는데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네. 있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해서 킬체인 등을 포함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정착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예산을 강력하게 반영을 했고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군의 과학화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력 증강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것 하나가 보훈 관련 예산 어떤 참전했던 부분들에 대한 예산 또는 뭐 독립지사 관련한 예.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던데 사실은 예. 언제였나요? 대통령께서 그 임기 초에 무슨 연설을 하실 때 독립운동 한 분의 가족들은 적어도 3대까지는 걱정을 안 하도록 해주겠다. 그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귀에 이렇게 남았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 저게 이번에 저렇게 예산으로 연결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 기여하신 예. 분들이 계십니다. 독립유공자 계시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계시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유공자 등 여러분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참전수당이나 무공용예수당을 월 8만 원 정도 인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료비 감면률도 지금 60%에서 90%로 예. 확대를 하고요. 특히 참전수당 8만 원 인상은 인상액이나 비율이 36.4%로 그 전년 대비 획기적인 거네요. 뭐 이런 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 늘렸습니다. 또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본 보상금이 5% 인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의 생계곤란 후손에 대해서도 생활지원금을 신규로 새롭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분들 중 후손 가족 중에 아무런 지원 못 받고 정말 그 최하층으로 떨어진 분들이 그 한두 분이 저희가 아니지 전에는 않습니까? 이 독립운동하면 뭐 집안 다 망해먹는다 한 그런 것이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으로서 그냥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정부가 예.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반영하는 예, 거네요. 예. 그래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걸 새롭게 예. 신설한 겁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도 특별예금을 50%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보훈의 날 행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받는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리어 말로는 뭐 그 애국 보훈을 얘기하는 과거 정부가 사실은 외면해왔죠. 지난 보수 정권들이요. 흔히 입만 열면 좌파 정권, 빨갱이 정권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애썼던 독립유공자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삶을 지원하고 이분들을 예우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돈 또는 뭐 재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진정 어떤 생각을 정부가 예.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군요. 예. 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철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할 때도 돈이 남아서 저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얘를 정말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 힘들지만 우리 안 먹고 얘를 학원을 보낸다든가 그렇죠. 교육비에 쓰거나 아니면 뭐 주거비 마련을 위해서 예. 뭔가 저축을 예. 하거나 이러는 것처럼 국가 예산도 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 건가? 달라는 데는 많고. 예. 네. 그게 이제 그 정부의 예. 재정 운영 예. 철학이죠. 사람 중심, 또 일자리, 복지, 안보, 또 독립유공자. 예를 들어 지금 강조하고 예. 말씀하신 몇 가지만 딱 들어봐도 아 이게 색깔이 다른 것이구나 과거와 하는 것을 예. 느끼게 됩니다. 그 야당이 뭐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아까 또는 최저임금 보전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현재 반대하고 있고 또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목이 있다면 뭘까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고용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3조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 예.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에서 비용을 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느냐. 네. 시장에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시장이 안 돌아가서 지금 그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예. 반대가 높을 게 이제 공무원 충원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네. 재정적자 이에 따른 예산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거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외면한 비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안정기금은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인상 다 얘기했었습니다. 대선 때요. 네. 수준과 속도의 차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을 높여야 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충격이나 현장에서의 불안감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소득주도의 성장을 초반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그분들이 그냥 그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쓰겠죠.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3조 원이 들어가면 그 3조 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3조 원은 시장에서 돈이 돌아가는 겁니다. 기업은 돈을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뭐 대기업들은 예. 특히나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생기는 대로 우선 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조금 그 늘어나서 그 선술집에 가서 소주 한 잔을 하더라도 그건 자영업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네. 거죠. 네. 그분들이 최저임금 좀 인상됐다고 어디 비싼 강남에 그런 술집을 가시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 인근의 그런 술집에서 식사도 하고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마중물이라는 게 그런 예. 뜻일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 돈이 아까 제가 얘기한
비용이나 그냥 네. 이 낭비가 아니라 그 비용은 사회적으로 제일 어려운 취약층, 그다음에 최저임금 계층, 또 더불어서 그분들이 소비하는 그런 어떤 상가 권에서 이 돈이 소비가 되고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중무용 역할이고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중에 생각나는데 사실은 그런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을 어떤 정책 수단으로 하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최경환 부총리가 말은 필요하다고 하려고는 했는데. 또는 해야 된다고 하고 실제로 안 했던 거 안 했습니다. 아닙니까? 그게 결국 철학과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던. 네. 그러니까 말 따로 속 따로가 있는 건데요. 예. 예. 그때도 적극적 재정운영 뭐 이렇게 말은 좀 했는데 실제로 한 게 없었죠. 그때 뭐, 못 예. 한 것이고. 뭐 한국형 예. 확장형 재정을 하겠다는 했지만 결국 뭘 했냐? 빚내서 집사라 밖에 안 한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여야의 문제,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야당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한 또 세계적으로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예. 되는 거네요. 하나 더 빚진다면 예. 공무원 증가율은 예. 아까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8% 수준에서 공무원 인건비 예. 재정 부담이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결코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백조가 소외되는 그러한 네. 근거를 갖고 네.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할 일은 네. 없을까요? 재정 건전성 지금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40%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비교하면 2025년 30년 때까지도 한 40%에서 41% 정도가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OECD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한국 경제의 그 재정 건전성은 뭐 여전히 비교적 하여간 안정적이고 재정 좋았다고 예, 안정적이고 거죠. 도리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비유를 하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정 건전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데 네. 정부의 부채는 늘 늡니다. 항상. 분자 분모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요. 정부 총 재정 규모는 줄어든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냐 나빠지느냐는 분모가 커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GDP 대비 국가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의 빚보다 경제 규모가 빠르게 늘면 재정 건전성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하고 이 시점에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특히 서민 경제를 살리느냐의 예, 관점에서 그 부분 분모를 키우는데 정책의 예. 방점을 높인다면 재정 건전성은 따라서 좋아지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는 또 별도로 조금 색다른 말씀을 또 하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그 다음에 진행됐던 것인데 예. 국민참여 예산을 네.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실험해본다, 뭐 시행해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거는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서울시입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자치구별로 예.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요.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많은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구청에서 배분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이 선택이나 이런 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이 되는 거죠. 사실 지방자치의 중심은 누구겠습니까? 지방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주민이죠. 주민이죠. 예. 예. 그러니까 주민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고 또 주민이 어떻게 주민들을 직접 관련된 일에 참여시킬 건가가 가장 핵심이죠. 그런 거죠. 실험을 이제 중앙정부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어쨌든 야당이 아까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 또 일자리 관련 부분은 사실 이 정부가 시행하려고는 핵심을 한편으로는 반대고 한편으로는 실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뭐 바른정당 의원들 일부가 뭐 귀환한다고도 하고 등등등 이제 예. 그런 상황에서 크게 봐서는 또 여서야대의 어려움도 있고 야당과 이 예산을 이제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도 그걸 풀어가기 위한 어떤 전략이랄까 어떤 자세랄까 어떻게 지금 이걸 풀어가실 생각인가요? 굉장히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거 뭐 특히 원장님도 국회 그 해보셨으니까 하도 오래전이라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 국회에서 논의는 의원들 한 명 설득하는 게 예. 매우 어려운 과정인데요. 특히나 어려운 거는 야당의 대표분들이 과거 대선 때 했던 분들이 너무 빨리 복귀를 하셔가지고 2라운드처럼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이 허니문 기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통상 첫 번째 1년 차 예산 정도는 관용적 입장을 취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특히나 문재인 정부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지금 야당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수야 될 국면이죠. 어쨌든 이합집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 비율은 한 40% 수준이고 60%는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가 아닌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래도 국민의당하고 협력하고 같이 논의해 볼 만한 여지가 가장 넓은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우선은 뭐 예결이나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원내 지도부 등이 나서서 사실관계 기초에서 이제 그 설득을 하는 그다음에 어차피 예산이나 법안 이런 과정에서는 약간의 주고받기 뭐 그걸 뭐 국민들께서 너무 부정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정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네. 자기가 네. 원하는 것은 하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도 네. 일부 양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 것을 지키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거냐 그런 전략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국회 네. 전략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여서야 되기 때문에 국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국민들에게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즉 결국은 정치라는 게 국민적 지지와 여론을 통해서 상대 입장을 설득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양보를 얻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충분하게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든 우리 예산안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된 고용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지원이 안 되면 현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직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왜 이게 필요한지를 설명한다면 아마 그런 쪽에서 예산안에 대한 합리적 통과에 대한 지지 여론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꼼꼼하게 예산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말이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관련한 그 네. 관련한 예산을 반대하거나 저지하거나 뺀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그 설명을 좀 잘 드려야죠. 네. 왜냐하면 어떤 혜택을 내가 받는지 네. 나의 삶에 이 예산이 네.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네. 국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뭐 국가 예산 429조 되는 예산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으시는데 좀 더 관심 갖고 내용을 나에게 네. 도움이 된다고 네. 할 때 좀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요거는 꼭 한번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만 더 듣고 오늘 네.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예산 중에 저희가 특히나 강조한 것은 저출산 문제 예산이었습니다. 저출산. 예. 예. 그래서 아동수당을 반영을 했고요.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출산율이요. 금년도 아마 신생아 숫자가 한 36만 명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에 40만 명 겨우 같은데 올해 36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복지, 교육, 보육, 육아와 관련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그쪽에 방점을 둔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야당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정경제건 국가경제건 결국은 예산을 잘 짜야죠.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고 예산을 잘 짜서 가급적 빚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그리고 꼭 필요한 데다가 잘 써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어떤 이끌어가는 사람 또 구성원 전체의 합의, 철학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살림살이가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철학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조목조목 잘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예산이 잘 통과되고 또 국민경제가 살아나고 또 우리가 바라는 서민과 중산층이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빨리 만드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네.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민주공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